네, 2020년 2월 21일 2차 방송 되겠어요. 1차 방송으로 배집, 압력식과 온도식 쉽게 가공하는 법 알아봤어요. 근데 앞전에 흑염소, 대표적인 동물류, 이렇게 가공하는 법, 온도식, 압력식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여주집, 약초류 중에서도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그 가벼운 거예요. 그집 가공하는 거 알아봤고. 오늘 앞전에 배즙, 이거는 과일류, 야채류에 들어가는 폭이에요. 그거 알아봤고, 지금은 이제 좀 중간 딱딱한 건강원에서 주로 갖고 있는 거, 많이 보고 있는 부재료, 27전, 37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공하는 거 한번 이렇게 또 같이 훑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타이틀은 다간것 같아요. 간것 같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게 강약이 첨부되어야 되는 노하우는 또 천천히 다음에 또 가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엊그제 우리 고객님이 저희 집에 있는 부재를 두 박스를 사가셨고 저희 집에서 가공한다 해서 원래는 12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아침 캐시라 10,000원 빼드렸어요. 아까 고객님 직접 찾아가시려 찾아갔어요. 근데 바빠서 이제 영상 올립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원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거, 또 흔히 보고 있는 거, 건강한 부재료 27전, 28전, 뭐 32전 방송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요. 본 방송은 건강원 창업, 건강원 집, 건강원 교육, 건강원 기계, 건강원 배즙, 도라지 배즙, 사과즙, 양배추즙, 양파즙, 닭발즙, 붕어즙, 흑염소즙, 어깨남무즙, 쌍화차즙, 민들레즙, 옹삼즙, 배즙 중탕 노하우를 유튜브 구독 하나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본 방송 약초 부재료 27전 중탕 노하우 가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부재료 세트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요. 압력식이에요, 압력식. 보시죠? 동그라미 압력계 있고, 퍼시스 네모진계 있고요. 기판 보이고요. 가스 버너 노즐 보이고요. 이게 55리터 압력식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압력계 달려 있잖아요. 지금은 온도식 되겠습니다. 똑같이 압력계 달려 있어요. 기판 똑같이 달려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타입이 틀렸어. 그런 것뿐입니다. 똑같이 앱을 달려 있고. 자, 55리터 온도식 봤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압력계예요. 0.6까지 돼 있잖아요. 0.6. 0.6.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요. 앞에 1이 없는데 1을 넣어요. 그냥 1. 1.1, 1.2 이렇게 0.5로 가면 수가 넘어가지고 이게 복잡해지니까 앞에 1을 넣어요. 그래서 1점 몇이다, 2점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0.00 이렇게 나가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앞에 0 대신 1을 넣습니다. 야, 이게 퍼식스예요. 압력계 자동 조절 장치, 오토 리셋이라도 하고요. 야, 여기 보시면은 저희 건강원 기계물 노고 있잖아요. 노고 위에 이거 볼트 십자가, 이게 조절하는 거, 이게 선명해 보이는 볼트가, 이게 압력 퍼식스를 내가 몇 도에 소화를 올 거냐, 압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출액이라고, 우리가 그 약초를 많이 포장하는 데 쓰죠. 이게 부추출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거고요. 완성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화면을 또 살펴볼까요? 자, 27전 약초즙 만들기, 온도식, 압력식 쉽게 따라하기. 중탕기 55리터를 사용했어요. 이 앞전에 영상을 그냥 갖고 111로 써 있습니다. 55리터를 사용했어요. 주 재료는 약초 5kg를 사용했습니다. 두 박스니까 약 5kg 되죠. 부재료는 백졸, 당귀, 메뮨도, 기타를 서비스로 좀 드렸어요. 그냥 이 먹고 편안해야 되니까 돈을 떠나 서비스로 드렸어요. 약 300g 되겠습니다. 건강 200g 넣고요. 물은 18kg 넣었어요. 18kg. 고객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공하는 거죠. 두 개를 두 박스 사갖고 가격 가공해주라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총 수량 120봉을 예측을 해요. 120g 정도나 담을 거예요. 판매가는 12만원인데 만원 해장이라, 첫 캐시라 빼서 11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온도식 가공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중탕기에 약초를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둘, 물을 투입합니다. 3,
에어밸브 소뚜껑 볼트를 조굽니다. 4. 온도를 112도로.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대략 설정을 해서 온도가 수화 올때 끄시면 되겠습니다. 기기마다 틀리니까. 근데 앞전에 배집은 110도 같잖아요. 근데 2도 올라갔어요. 온도식 그냥 바로 기판수 누르면 되니까 2도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화 올 때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수화가 왔어요. 에어 밸브를 서서히 열고 에어를 완전히 배출한다. 자, 그리고 다시 또 2시간 20분을 세팅을 하고요. 온도는 100도로 세팅을 하고요. 작동을 한다. 에어 밸브를 빼면서 열어놓고 2시간 20분, 온도 100도로 가열을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김을 빼면서 한다. 무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게 2시간 20분이 지나면 소리가 나, 멜로디가. 그럼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다시 에어 밸브, 볼밸브를 잠그고, 온도를 다시 112도로 설정하고, 2시간 정도 놓으시면 좀 뜨거운 거라 빨리 올것 같아요. 2차로 수화 올 때까지 112도로 가열을 한다. 그래서 112도가 되면 소화가 옵니다. 아, 그럼 중탕이 완료됐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안전한 시간에, 편한 시간에 에어 배출하면서 또 이렇게 착즙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압력식으로 가공하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악조 투입하고요. 물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어밸브 똑같이 잠그고 소뚜껑 볼트 똑같이 조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1.75. 이 압력계는 매번 할 때마다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보통 1.7이든 8이든 6이든 한번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압력 설정된 소세요. 3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작동을 해요. 물도 투입했고 다 약초 투입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소화가 옵니다. 아까 온도시고 똑같아요. 그럼 에어밸브를 서서히 열고 에어를 전부 배출해요. 그 다음에요. 2시간 정도 설정하고, 설정하고, 에어 밸브를 잠그고요. 잠그고, 점화를 합니다. 점화를 하면 가스에 번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야는 온도식은 100도로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야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스 버너 중에 큰 버너는 잠그고 작은 불로만 떼세요. 그럼 약 100도가 됩니다. 아, 떼시고, 위에 소뚜껑이네 볼벨을 열어놓고 떼시라. 그럼 이게 무압력 기능이 된다. 2시간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2시간 또는 2시간 20분, 20분을 늘려주세요. 이번 약초니까 2시간 20분. 그래서 2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2시간 20분 정도로 무압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멜리드가 물에 약간 2시간 20분 정도 되면은 그러면 다시 볼벨을 잠그고 2차 소화 올 때까지 불을 붙이시면 소화가 오면은 또 딱딱 소리 나면서 파란 불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작업이 완료됐어요. 그럼 편리한 시간에 그냥 착즙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초출기 공학기가 아닌 게 편리한 시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27전, 28전, 29전, 30전, 31전 약초를 손쉽게 가공할 수 있고 맛있게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했을 때약 125g 내지 120g을 담았을 때약 120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관 방법 역시 야도 실온에서 2년, 저온에서 4년 간다. 변질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검정색이 아니에요. 약간 검정색 되겠습니다. 약간 검정색. 맛은요, 아주 먹기 좋습니다. 쌍화차 맛과 비슷합니다. 아주 먹기 좋아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건강에서 약을 대리면 쓴맛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거 대리는 과정수 잘못돼서 그러는 겁니다. 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건강에서 대리는 모든 준비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약을 잘 가공하면 상큼하고 깔끔하고 뒤여운이 향이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모든 맛이 다 단맛 정도 비슷해요. 잘 가공하면. 그래서 쌍화차 맛 비슷하고요. 먹기도 아주 좋고 상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작업 소요 시간은 야는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한약재를 세척하는데 우리가 너무 빡빡 시킬 필요 없잖아요. 먼지만 되니까 한 1분 정도 걸리고요. 세척 작업. 중창 반자동 사용 시약 7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착즙. 역시 또, 착즙하는데도 굉장히 빨라요. 잘 짜지기 때문에.
푸는 것도 너무 얼마 안 되게 잘 되겠더라. 그래서 유학기 착지기가 5분 되겠습니다. 살균 변에서 살균 시간 5분. 포장해서 야는 120분이나 15분 정도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증탄기로도. 이렇게 되고요. 자, 건강원 창업 정보 유튜브 구독 하나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원 기계 구입 하나로, 평생 입지 선정, 허가, 설비, 중탕, AS, 약조 첨가 평생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 오늘도 전화, 많이 왔어요. 오고, 엊그제도 오고 많이 왔는데요. 이제 매번 찾아오시는 길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남중동 33에 30, 백지약초 건강원 70 오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도 여기 나와 있고요. 계좌번호도 여기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 때고 오시고, 일요일만 빼고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원 김원사이언스 본점 백제약초 건강원 유튜브 방송 시청을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